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 우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한 이미 그 땅을 주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루지 않은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바로 형통하리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번역에는 이렇게 성경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형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형통이라는 번역을 좀 더 선호하는데요. 7절과 8절에 보시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만사형통,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2023년도가 정말 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누구냐?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 번역은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요, 형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 보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난이 없다, 역경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역경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을 지나야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다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전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장애물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과 함께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을 묘사할 때 형통하다는 표현을 자주 써요.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그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였냐면 그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또한 그가 억울하게 성희롱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형통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감옥의 간수장이죠,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통으로 이해하면 아니 감옥에 갇힌 것이 뭐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하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그 요셉의 그 시간들, 그 장소, 역경과 갇힌 시간, 그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고 장소이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형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실패한 것 같습니까? 낙망한 것 같습니까? 좌절한 상황에 있습니까?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우리의 상황만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거나 낙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형통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7절에 보시면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형통하고요, 형통한 자의 특징은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도를 걷는다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벗어날 때가 있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치우치지 않는 것과 형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에 보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다음 뭐예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란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딴 길로 가지 않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주일날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혼자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아니, 남자 집사님, 남편 집사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같이 교회를 쭉 오다가 자기만 딱 내려다주고 남편은 다른 데로 샜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 했더니 푸른 초장으로 가셨대요. 주와 함께하는 푸른 초장, 골프 치러 가신 거예요. 네, 골프 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은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자, 다 같이 다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자는 누구냐? 형통한 자는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정하신 말씀대로의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두려움을 다루었지만 두려움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한 일을 하기 전에 이거 내 다칠 수 있는 거 아닐까? 적정한 두려움은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지나쳐서 좌로 치우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 지나치게 된다는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 안전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우상이 뭐냐? 최고의 우상이 안전이라는 거예요. 안전. 그래서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재산을 말할 수도 있겠죠. 재정 안정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지키고 또한 재정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지혜롭게 모으는 것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안전이 자신의 최고의 우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도와 그 교회는 게으른 교회, 게으른 성도, 또한 잠든 교회, 잠든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두려워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나가면 죽을 거야. 잃어버릴지도 몰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만일 여호수아가 계속 두려워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주신 땅을 다 얻게 되죠. 여러분, 두려움으로 치우쳤다면 제자리로 와야 되는데 이 두려움의 반대편이 용기가 아니고요, 다시 좀 우측에 치우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모함이에요. 무모함. 이 무모한 것은 소위 우리라 동행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 먼저 자기가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두려움과 무모함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여러분, 무모함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롯이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했으니 선택을 하는데 롯은 약속의 땅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요단 동편을 봐요. 물이 많고 넉넉하고 애굽과 같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땅을 바라보다가 거기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연고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연고가 없기 때문에 사실 모험으로 하는 도전이죠. 그래서 정말 롯은 그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용기입니까? 이게 용기가 아닌 이유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약속의 땅은 여기인데 그는 말씀도 없이 거기 가는 거예요. 말씀도 없이 가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무모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멸망의 땅이에요. 죄악의 땅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땅입니다. 근데 담대하게 가는데 담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그 얼마 안 되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에 휘말려서 죽을 뻔하죠.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져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거기 살면 안 되는데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요. 담대하죠? 담대한 게 아니라고요. 무모한 거라고요. 빠져나왔어야 돼. 계속 거기 주저앉아 사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모든 평생 모아뒀던 자산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딸 둘 겨우 살려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도 죽을 것인데 근데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롯의 무모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복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 모델이
롯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고 무모함에 빠지지도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그 비결,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하지 않고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지 않고 입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을 해요. 우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입이라고 하셨을까? 질문해보면 답이 들려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혼자 성경을 그냥 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너희 주위에 있는 여호수아 주위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도 계속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배우자와 자녀들과 속계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입술에서 읽으라는 것이죠. 지난 새벽 기도회 주중에 그 다음에 저녁에 말씀 기도회 계속 말씀이 입술에서 선포가 되었고요. 또한 서로 나와서 나누시고 그래서 서로 공유하셨죠. 또한 나와서 발표하셔서 또한 듣게 하셨죠. 계속해서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한 들은 것을 혼자만 은혜를 누리지 마시고 옆에 사람에게 나눠야죠. 아,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남은 자야. 하나님 나를 남기신 것 같아. 거룩한 처소에 바뀐 못과 같이 두신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나를 이 세속에서 지키시려고 나를 구별하신 것임을 알았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을 계속 입술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나누라는 것이죠. 어제도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남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계속 그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두 번째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언제든지 가르치면 입술의 말씀이 끊이지 않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심지어 누워 있을 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소파에 누워 있을 때 일어설 때 차에서 운전할 때 아이들이 있을 때마다 말씀 받은 것을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어떤 말씀을 읽었니? 너도 말씀을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계속 입술에서 떠날 틈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지난 말씀 기도에 감사한 것이 뭐죠? 아이들 두 명이 발표를 했어요. 초6, 초등학교 6학년 아이하고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얼마나 잘 나누는지 막 박수가 어른들 할 때보다 두세 배 더 커, 막 어른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아이들에서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한 어제 경기 강원 인천 지역의 어와나, 그 어와나는 이제 말씀 암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900명의 아이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300명.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계속 말씀 암송에다가 퀴즈 한다고 또 성경 말씀이 나오죠.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계속 말씀을 하죠. 끊이지 않게 계속 말씀이 그냥 우성우성우성우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정말 그것을 보면서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준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형통하게 된 두 번째 비결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8절 후반부를 보시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상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묵상, 그냥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묵상이라는 이 원어 자체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묵상 자체는 계속해서 말씀을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새기는 거예요. 소가 음식을 되새기듯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시시때때로 아침에 읽었었던 그 말씀이 계속 되새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묵상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까지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바로의 왕에게 보냈어.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그 음성으로 들렸던 그 메시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 성경을 대충 그냥 눈으로 읽고 아 오늘 말씀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건 묵상 아닙니다. 비유를 또 하나 하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물속에 쫙 내리면 그냥 넣다 빼면은 흡수를 못하죠. 들어가서 쭉 있을 때 물을 쫙 뿌리에서 흡수하고 그것이 줄기로 이어지고 가지로 뻗어나가면서 맺혀지는 것이 뭐죠? 열매입니다. 물을 흡수했는데 열매가 맺히네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쭉 깊이 있게 이걸 묵상하면 말씀 그냥 글자 같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결국 무엇을 형성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형성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묵상의 능력이고 묵상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에 아까 읽었지만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봄, 여름, 가을, 심지어 겨울에도 열매를 맺는데요. 고난과 역경의 시즌이 와도 계절이 와도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그 시기조차도 역경을 통한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 묵상이 주는 능력이고 열매요 약속인 것입니다. 형통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야 너 군사 훈련해라, 너 이제 보급 준비해야 된다, 뭐 너 작전을 짜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상황을 묵상하지 말아라. 뉴스를 들으면 기도 제목을 삼되 묵상하지 말아라. 예, 굉장히 묵상하시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오시는 분.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것이 너에게 앞에 주어진 2023년도의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앞두고 가장 잘 준비하기 위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니까 너는 내 말씀의 기교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간다는 것을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긴 가는데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죠. 주의 음성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요 전쟁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건강한 영적인 습관, 요즘에 이제 루틴이라는 표현 쓰죠. 건강한 영적인 루틴이 필요해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운명까지도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요. 묵상하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실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남유다에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예언해요. 왜 멸망하느냐? 원인을 얘기합니다. 습관이에요. 무슨 습관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어릴 적부터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 듣지 않는 것이 너 습관이었어. 너 고집대로 했지. 너 마음대로 했지. 내가 그렇게 여러 번 너에게 말했는데 너 어른이 되어도 그 습관 고쳐지지 않았어.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입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묵상하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이 묵상하는 습관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또한 무서운지 또 다른 예가 사울이죠. 우리가 아는 그 사울, 우리가 아는 그 사울이 왜 그 사울이 되었는가? 사무엘이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 것은 형통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묵상하는 습관이 없는 자가 왕이 되었네요. 여러분,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영적 거장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모세나 다윗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면 한결같이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48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냥 한번 딱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깊이 그 말씀을 되새기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97절에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직업이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일을 안 하고 묵상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아침에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기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군사 상황 보면서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47절에 그가 언제 묵상을 했느냐? 아침에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이거 뭐예요?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심지어는 밤을 지새우게 됐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가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그가 하는 것마다 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윗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갈망하고 묵상하고 결국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교구별로 성경통독을 시작하셨죠? 교구별로 시작하셨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같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 습관을 만들기에는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교구별로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저희 가정은 1월 1일이 되면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통독을 같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맥체인 성경으로 우리 온 가족이 다 읽었어요, 아이들. 그래서 다 제가 격려해주고 상품도 주고 막 그랬는데 다시 1월 1일이 되어서 다른 읽기표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으로 읽고 체크는 앱으로 체크를 하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서로 체크가 돼요. 이거 체크 안 읽었네 이렇게 체크가 뜨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받은 말씀을 거기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창세기 7장을 읽더니 노아 홍수 심판을 읽더니 이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우리가 오래 살고 오래오래 살 수 있고 말씀을 어기면 심한 벌이 내릴 것이라고 느꼈다. 아, 저는 제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아이가 묵상을 해도요 이런 묵상이 나와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여서 정말 그 형통케 되어지는 주님과 동행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명하지 않고 오직 주야로는 아침 저녁만이 아니라 항상 내 말씀을 묵상하라 되새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전쟁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형통의 비결이 뭐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8절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입술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를 묵상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 정확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 어떻게 이게 다 지켜 행합니까? 이런 불가능하죠. 근데 그 전에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이가 같이 하면, 성령으로 함께 하면 너는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가만 처음부터 살펴보면 그의 삶에는 말씀에 순종한 자가 받는 형통과 복이 무엇인지가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꼭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눈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눈 아닙니다. 이 눈 아니에요. 눈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고 역대상에 보면 10장에 그가 장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장자예요. 근데 그 아버지 눈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데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노예였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겁니다. 노예였는데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도 여호수아도 노예가 된 거죠. 자,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너 양을 잡아다가 몇째 날에 각을 떠서 그 다음에 고기는 먹고 뭐 이렇게 쫙 얘기를 하시잖아요.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딱 하나하나 말씀하시죠. 그러면 장자가 죽는 그날에 너희의 가정은 아무도 죽지 않을 거야. 말씀대로 그들이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어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어떤 가정도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장자였다고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장자였어요. 그가 그걸 본 거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자기 인생 자체가 애굽에서 죽을 수 있었던 삶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어쩔 때요? 어떻게 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너 다 지켜 행하라 했을 때 무거운 짐과 멍에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산 집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끝나자마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자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손자들이 말씀대로 행한 것을 보았고 자신의 인생 자체가 그 구원의 은혜였기 때문에 형통으로 가는 길은 오직 순종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간증한 적이 있지만 2013년에 이민교회로 가야 되냐, 미국교회로 가야 되냐, 한국으로 가야 되냐, 다른 공부를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막 할 때에 저와 아내가 묵상하던 본문이 사도행전.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이요. 이게 그냥 문자가 아니고 제 심령이 확 바뀌어지는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 도우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디가 가장 어려울까 보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이죠. 아, 그러면 주님이 부르신 것이다. 순종하자. 그냥 간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가지 마라. 간 것이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또한 도우실 것임을 믿고 정말 감사하게 목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희 삶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지역장님들을 뵈러 제가 교구를 쫙 이렇게 순회하면서 제가 작년 그 여름과 가을 이렇게 걸쳐서 뵀습니다. 그때 요셉의 한 지역장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목사님, 한국으로 청빙 받으실 때 받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말씀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다행히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청빙 제의가 오기 전화 오기 전에 올 줄 몰랐죠 저는. 근데 하루 이틀 전에 말씀을 받은 것이 뭐였냐면 제가 그때 묵상집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쭉 따라 읽고 있었는데 시편 3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모략은, 이 개정판은 여호와의 계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다가왔어요.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뭔가 주님의 모략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냐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품고 계속 그것을 뭐 했어요?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뭔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 뭔가 다 이미 세워진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비록 두려움도 있었고 또한 떠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걸음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형통할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또한 주여를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너희는 형통하게 될 거야. 저는 바라기를 2023년도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주여를 묵상하여서 정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비범한 여정이 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2023년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모략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요. 그 길 그대로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2023년도 새로운 시작이지만 여러분 형통으로 가는 이미 옛길이 있어요. 옛길.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전부터 말씀하신 옛길이 있습니다.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결을 따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2023년도 우리는 마치 뒷걸음치듯이 가는 인생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2023년도에 앞길이 어떨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모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할 테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2023년도가 정말 복되고 형통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